잠을 못 자니까 이게 양악, 막 신경 써서. 양학기를 얼마나 쓰셨어요? 한 일주일 했어요. 그러니까 처방을 받고 일주일 써보고. 네. 너무 모습도 흉측하고 도저히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수면제를 계속 먹어야 되니까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낮에 졸려 죽겠는 거예요. 두 가지를 줘요. 유도제하고 또 밤에 또 잠 잘 자는 수면제 뭐 그걸 주더라고요. 그걸 두 가지를 주니까 유도제는 이제 잠 빨리 들라는 유도제. 근데 이제 또 잠을 깊이 자는 또 수면제. 그 다음 날까지 해라고 아주 졸려서. 근데 또 거기는 모래는제라 일주일 만에 그걸 가져가니까 너무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잘 되기는 그냥 안 졸리죠? 낮에 이래. 그래서 안 졸리기는요? 수면제를 먹여놔갖고 하루 종일 졸렸다고 내가. 어? 뭐, 이거 양학기 할 때보다 더 졸렸다고 내가 막. 그랬죠. 그러니까 수술은 잘 되었으나 사망하셨습니다하고 똑같네. 완전히 그래요, 완전히. 와 진짜 이렇게 할 게 못 되더라고요. 전 진짜 그 상태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양학기를 할 정도로 되게 심한 무호흡이긴 했죠. 그럼요. 중증이래요 완전히. 그거 저기 양학기가요 70이었어요 70 그거. 아, 수면 그 호흡장애가 아니 양학기 그 뭐죠? 아 무호흡증이 뭔가 양학기 뭐죠? 측정 이게 앞 합치는 게 전 네. 엄청 높았어요. 70인가. 굉장히 심하게 엄청 심하게 숨 쉬는 게 이 소리가 거의 누가 목을 조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하여튼 엄청난 중증한 것 같아요. 막 그 우리 저 그 서류 있잖아요. 그거 수면 방 검사에서 엄청나게 완전 중증 환자네요. 대단해요. 그리고 또 막 발을 떠는 거 막 한 400명 발을 떠는 거 세상에. 잠자는 게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잠을 그랬나 봐요. 자다가 하여튼 깨기를 한두 번 깬 게 아니고 밤새도록 그러니까 자다 깨다 그냥 평생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낮에는요 앉으면 졸아요. 앉으면 졸아. 전철 타면 졸아. 그러면 이제 앉으면은 잠이 나는 멀쩡해. 근데 코를 본대 옆에서 다 코를 다 본대요. 전철에 앉아도. 심지어는요, 교회에 가서 제가 눈을 좀 감아요. 좀 이렇게 피곤하니까 눈을 좀 감고 말씀을 다 들어와, 진짜. 그러고 좀 아멘, 아멘해요. 진짜 말씀이 좋으니까. 근데 나는 코를 보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무슨 방식이에요, 교회에서. 전철에서는 몰라도. 앉아서 잠깐 돌아도 코를 이렇게. 코를. 앉아서 좀 앞에 눈만 감으면 보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막 이상한 거 완전히. 그래서 양학기를 하게 됐는데 양학기를 하고 너무 힘들어서 바이오가 된 누가 찾아줬어요? 설마 기도해갖고 하나님 찾아주지 않았어? 하나님 찾아주셨죠.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니 제가 이거만 해야 이게 되나? 네. 어디 코골이에 대해서 한번 내가 저기 유튜브를 들어가보자. 네. 코골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양악기 말고 뭐가 또 다른 게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막 찾았더니 바이오가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군데 막 바이오가든이 나와요. 뭐 어디 뭐 무슨 제 어디 보다 간단한 게 나오고 호주산이 어디. 어디서 비싼 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뭐 외국산이고 어쩌고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저 소장님 거기를 들어가니까 직접 이거를 하셨고 그 뭐죠? 그거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치과에서 주문을 받으면 자기들이 못 만들잖아요.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소장님은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바이오가드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있잖아요. 의뢰서를요. 치과 의뢰서를 아예 그 교수님한테 가라고 만들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또 뭐 어디 예전가 봐요. 그것도 국산이 아니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AS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네. 나 만약에 거기서 있으면 나 열받아 불어요. 나 못 다녀요 거기. 그렇죠. 그건 나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이거 좀 광고 좀 해요. 이거 좀. 나 진짜요. 절대 치과나 어디서 하면은요. 내가요 정말 내가 필요한 만큼의 AS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는 갖다 주면은 맨날 며칠 꼭 가고 제대로 이게 되냐고요. 좀 안 되지. 나는 그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렇게 자주 다녀도요. 내가요 짜증나고 식증 난다. 정말 막 짜증나고 막 화가 난 게 아니라 야 감사하다. 내가 진짜 여기 우리 소장님을 여기를 진짜 만났기에 이 수면 건강 여기를 만났기에 연구를 만났기에 내가 이렇게 정말 중증인데도 끝까지 내가 이렇게 손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딱 어디 가도 없어. 이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지금까지 한 6번 7번 오셨나요? 그랬는지 더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저는 감사하면서 왔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오셔가지고 게. 또 손보고 또 내가 워낙 중증이라 딴 데 같으면 이거 못 잡아요. 누가 그렇게 그렇죠. 그냥 이렇게 자주 불러대고 자주 찾아다니고 이거 예약해야 되고 시간 기다려야 되고 날짜 잡아야 되고 어머 이거 여기는 내가 필요한 시간 언제라도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 너무 좋아요. 내가 전혀 이렇게 다녀도 저한테 문제가 크기 때문에 사실 거기 그 워낙 중증이긴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바이오가가 여기 어디죠? 거기서 내가 수면 다운 검사하고 방학계를 받았는데 내가 그 소식을 접하고 방학계를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 그거를 찾아보니까 미리 바이오가 좀 나오는 거예요. 연결이 조용히 돼 있더라고요. 사실 내가 거기 가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 오는 게 훨씬 직접 와서 하는 게 이 AS도 그러고 그렇죠. 훨씬 나을 거라는 판단이 제가 서서 다른 사람들 그걸 모르고 아마 큰 병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줄로 알고 있는데 그거 깨야 돼요 진짜. 저는 딱 이렇게 생각이 좀 이렇게 좀 깊은 편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 이거는 하면은 내가 진짜 우리 소장님한테 해야 되겠다. 그것도 뭐 잘 제가 안 맞으면 어떡하세요 예약하고 가서 또 뭐 또 보내고 좀 아이고 그 제대로 되겠나 싶어. 아예 믿음이 안 가버려서 나 이거 바이오가드 하면 안 되냐 나 한마디 거절해 중증이라 바이오가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거 이제 양호피를 받아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을 하면서 사실 여기 온 거죠 내가 그걸 보고 이제 그걸 보고 막 아주 성공적으로 잘 듣고 이제 수면제는 안 드시죠? 아, 안 먹죠. 내가 그래서 그런 거죠. 안 먹으려고. 네. 그거 하면 진짜 나 그거 먹기 싫어가지고요. 어디 이게 이 모자가 네. 상당히 역할을 하네요. 아, 그런가 봐요. 이게 이런 거는 어디까지도 없어요. 이제. 그렇죠, 당연히. 아이고 내가 진짜 여기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저는 우리 소장님 만난 게 저는 진짜 복이에요. 복. 아니, 우리, 내가 어떻게 저거를 써야 되지 후기를 어떻게 해야 여기 선정이 좀 되지. 아니 뭐 만나시는 분한테 안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다 얘기를 네. 하는데 아이고 그때 아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좀 안정이 돼서 저도 중증이라 저도 좀 안심 됩니다. 네, 이 정도면은 아주 됐어요. 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